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활동을 막 시작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만 듣고 정답 맞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네. 정체를 직접 밝혀주세요. Let's play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 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박혜윤 씨 맞죠?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데뷔하신 지 며칠 되신 네. 거예요? 21일 날 데뷔를 했고요. 3일밖에 안 되신 거네요? 네, 오늘 처음 음악 방송을 했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데뷔곡이 Q&A인데요. Q&A죠? 네. 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Q&A는 제가 정식으로 데뷔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는 곡인데요. 네. 체리블렛만의 사랑스러움이 있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자기소개하는 느낌의 노래군요. 네. 네. 아까 땡땡 여친은 뭐였나요? 구망 여친인데요. 제가 별명으로 구망 여친을 담당하고 있다고, 네. 네, 그 별명이라서 제가 힌트 말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순천 출신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네. 벌교가 또 멀지 않잖아요. 네, 네. 꼬막 좋아하는 분들 아, 많아서, 아, 꼬막 네. 여친이라고 하신 분들 많네요. 네. 아, 네.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불러주세요. 나 미스 꼬막이야. 아, 나미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아, 채팅창에 데뷔한 지 100시간도 안 됐다고 하지. 맞나요? 네. 아, 진짜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네. 저희 SBS 라디오에 나오신 건 처음인가요? 이렇게 목소리는? 아, 네, 처음이에요. 아, 영광입니다. 네. 네, 어떻게 데뷔를 했는데 지금 네. 어떤 기분이신지, 인기 실감도 하시는지. 저희 멤버들끼리 항상 얘기하는데, 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 네,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그 하필 첫 출연이 베텐이라서 미안하다고 하신 분들이 아, 있고요. 아닙니다. 자, 앞으로 체리블렛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2019년 1월에 데뷔를 했는데, 오랫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꼭 신인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AOA 선배님이라고 하신 것은 소속사가 같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관심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으니까 올 아, 한해 네. 활동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되실 때또 베텐에 나와주세요. 꼭 불러주세요.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막 여친, 체리블렛 혜윤 씨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6103-1955-9764-2790 양유한님께 저희가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기 때문에 현재 4연패를 기록 중인데, 아, 참, 다들 축구 보러 가가지고 배텐 장사가 안 되네. 다행히 청취율 조사 기간은 끝났습니다. 네. 안 들으셔도 돼요. 자, 암구호는 누구냐로 가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어제 한 분한테 해볼까요? 아, 3645님, 성재형 저 오늘 헤어졌어요. 어제 비참데이에 보내셨고, 이분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밑에 0162님, 배디 제 후남친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0162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45님은 뭐, 네, 잘 참으시고요. 0162님, 암구호는 누구냐?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전화 주세요.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축구를 볼때 핸드폰을 굳이 끌 이유가 있나요? 아, 8264님한테 해볼까요? 배영, 이참에 프리에서 축구 해설자로 진로 변경 어떤가요? 아, 이 사람 안 듣고 있겠다. 네. 아, 차라리 아까 그 헤어졌던 분한테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3645님, 성재형 저 오늘 헤어졌어요. 네. 저보다 멘탈이 더 힘든 분을 통해서 이게 또 서로 위로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팅창, 하늘에선 스포티비로 이적하길. 5연패 중인데. 아, 지금 피채촌 피 마지막인데 이렇게 전패로 보낼 겁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라디오계 혁명을 일으켰던 본방사수 아무에게나 연결하는 이 코너는 네, 6연패로 일단 페이즈 1을 끝내고요. 아, 슬프게도 방송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분 더 해보겠대요. 아, 오늘 7패로 가나요? 아, 이것이 육성제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아, 화요일에 어제 그저께 보내신 분인데 1249님 보라로 라디오 보면서 보라로 들으면서 축구 보고 있어요. 아, 이분 그래도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네요. 1249님께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 축구를 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보라도 켜놓고 계실 테니까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 1249님 네, 여보세요? 배성재 10 네. 배성재 10 누구야? 라디오는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라디오는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 누구신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경기에 사는 이태권입니다. 이태권님? 네. 아, 예. 그 축구 재밌으세요? 축구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어요. 베텐도 함께 들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멀티태스킹 시대니까요. 그렇죠. 솔직히 내가 지금 라디오에 더 귀 기울이고 있다. 아니다. 내가 지금 축구에 더 귀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라디오요. 왜죠? 아, 라디오가 침대 밑에 있어가지고요. 예? 침대 옆에 라디오가 있고요. 네. 저 멀리 TV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아깝다. 네, 그렇죠. 네, 채팅창에 노잼이라고 오고 있고요. 네. 자, 지금 하프타임이라서 베텐 쪽으로 쏠리신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침대로 이행시 드릴 테니까 추가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침! 침대에서. 대. 대차로 사고 있어요. 자, 오늘 꼭 등동댕을 치고 싶었어요. 이태권님. 네. 채팅창에 태권부이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별명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태권 부인님, 저희가 선물 추가로 드릴 테니까 잘 쓰시고 배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이거라오 슈퍼치어 우리 집에 딱이라오 국민악마 슈퍼치어 슈퍼치어 딱이라오 좋다 슈퍼성능 착한 가격 슈퍼치어 이거라오 전국민 안마의자 슈퍼치어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 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자, 오늘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연출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더덕 퀴즈쇼 음악 퀴즈입니다. 이별이고요. 이별 노래들이 문제로 나가니까 노래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4일 목요일 배성재 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오늘 끝곡은 체리블렛 Q&A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